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 음악, 워십 뮤직을 가르치고 있는 실천신학 김원희 교수입니다. 예배 음악은 실천신학에 속하는 그러한 과목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예배 음악 연주와 적용,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위한 피아노 앤 오르간, 예배 음악 반주법이죠. 그리고 찬송가의 역사를 배우는 찬송가학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배 음악 종점 과목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멀티 시대를 맞이하여서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합창 지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가 발성 지도도 할수 있는 위치가 될 때도 있으니까 또 발성과 또 합창 리허설 성가곡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교회력과 또 절기에 어떤 곡을 쓰면 좋을지 이러한 예배를 집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배 음악에 대한 그러한 과목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찬송은 주님과의 이루어진 사랑의 아리아입니다. Him is the aria of the arias. 모든 세상의 아리아는 헤어진 님을 떠나간 님을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아리아인데 우리 찬송가는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또 나를 위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진 사랑의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역사와 배경과 그러한 작시자와 작곡가의 의도를 알고 부르면 그것이 더 파워풀한 함축적인 설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을 제 수업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